어디 의자 앉으면 돼? 똥 의자. 편하게 더 편하게. 위에는 깔면은. 일단 우리 네오게이 또 와줬는데 어려운 시간 내가지고 또 이렇게 와줬는데 네, 인사 한번 하시고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하세요. 네. 청라에서 안녕하세요. 청라에서 바버샵을 운영하는 코빡이입니다. 네오게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제 너희 샵에서 머리 자를 일이 어? 없겠다. 어머머. 제가 처음 써요. 사고. 아 진짜? 네. 이 미용 장비들이 되게, 와 이건 뭐 얼마짜리야? 이거 합쳐서 40. 40? 무게감도 다르네. 간지나는구나. 래퍼 바비단노 비긋비긋 알파메일. 이거 머리 빨리 자르고 여러분들 뒷정리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또 방송도 할게요. 이어나갈게요. 이전에 가운데 고속도로 밀어버리면 300개. 오. 오케이. 6mm? 6mm 괜찮다. 6mm 정도. 6mm. 4.5? 4.5 괜찮다. 3? 4.5 괜찮아. 4.5. 4.5. 아, 6mm는 좀 적이니까 4.5로 갈게요. 가운데 고속도로 한번 내주세요. 고속도로 내면은 이게 또 랄프야. 아 잠깐만 잠깐만. 랄프야. 예? 너 아, 안경도 벗어야 되고 일로 와봐봐. 너 뭐해? 뭐해? 배경 좀 바꾸려고 배경 바꿔 있었어요. 아 배경? 배경을 바꿔? 배경 미용실로 바꾸면 또 기분 살잖아요. 아, 일단 저 줌 좀 땡겨줘. 줌은 네. 프리샷 말고 거기서 해야지. 이거 캠으로 땡기면 되잖아요. 입력이었나? 이걸 레오님 발바닥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상 안 땡겨지네요. 그 딱 거기까지 왔네. 네, 이게 맥시멈이네. 그냥 1mm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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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00개 랄프야. 머리 좋네. 랄프야. 어. 뭐라고? 성능이 좋아요. 어, 성능 개 좋네. 4 밀려버리네. 4.5야? 3이요. 3이야? 네. 아, 씨. 아, 갑시다. 너 아. 좋다. 너 이거야? 너무 아깝다. 내 취미생활. 그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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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링. 전 여기까지 밀고 갈게요. 꼬이지 많이 본거 같은데요? 카카오 페이 점검 중이라 점검 끝나면 충전할게. 일단 밀어줘. 빨리 다 밀어줘. 빨리 밀고 그렇게 할게. 머리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 숙인다. 당신 표정하는 중국인 관로. 와. 아, 머리카락 기네요. 머리 엄청 길었지. 네. 태어나서 내가 내 머리를 입으로 씹어본 게 처음이었다니까. 여기 이 부분만 남겨 놓으면 안 돼? 태어나서 가장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길어본. 아니 저 할아버지들 예. 여기 이렇게 덮는 거. 이번이었구나. 아 이거 머리 저 한번 샴푸 하긴 해야겠다. 라인 달려고 면도칼도 갖고 왔어요. 더듬이 몇 가닥 남겨주라. 어우 시원하다 근데 확실히
이제 방송 준비하는데 머리 감으러 가서도 금방 하겠네. 도장이 조장 키우. 진짜. 30초면 끝나지 뭐. 헤어 드라이기가 필요가 없어요. 맞아. 수건도 필요 없어. 편하긴 편한데 너무 보기 흉해서 그렇지. 형은 두상이 이뻐서 안 흉해. 미친. 아 이거 내기 싫은데. 더듬이 남기면 500개. 어. 이거는 남길 때는 500개래요. 그냥 밀어. 밀어요? 레옥이 슬프겠다. 자기가 관리하던 머리 자기가 미네우. 그니까. 아끼던 화초를 괜찮아요. 죽여버리는 거지 오늘. 짧은 머리 이제 할 수 있잖아 이러면. 아 그래? 나 짧은 머리 세팅 그래 한번 해보자 뭐. 반사각으로 계속 지내실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길을 거 아니에요? 어 좀 길어야지. 그러면 계속 머리 바꾸면서 방송하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나 슬릭백 다시 하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다시 머리 묶여주려면 1년 더 길어야 돼. 머리 빨리 길려면 야한 생각 존나 해야겠다. 그거 24시간 해야 된대요. 24시간? 네. 계속 야한 생각 해야 돼. 형 스펀지 같은 건 없네. 집에 있어. 스펀지 있어요? 있어. 뭔데 두장 예쁜? 아 두상 진짜 예쁘네. 머리 점이 많아. 진화 키워. 몰라. 원래 점이 좀 많은 거. 뺐는데도 이래. 오. 미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다. 오늘 콧박이분 머리하러 오셨었거든요. 아 진짜? 계속 오시던 분? 은근히 콧박이들이 좀 다니나 보다? 아니요. 근데 오늘 방송 불교 방송인가요? 취조하고 갑니다. 근데 원래 다니던 사람 걔는 청라사라? 네. 청라사는 콧바귀가 또 있구나. 아니야. 은근히 은탱은 탈모는 탁발하면 안 된다니까. 머리에 구멍 슝슝 뚫려서 보기 흉하다고. 은근히 어린 친구들도 많더라고. 아 진짜? 네. 아, 내 방송인데 또 막 그래 나이 많은 사람도 못 봐. 왜냐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게 내려주면 500풍에 맞출게. 자기 이제 경제력에 맞춰갖고 막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맛으로 또 방송 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러질 않으니 나이 많은 사람들 내 방송 많이 안 봐. 야 나 입 좀 해줘 입 좀. 여기도 아 씨발 존나 간지러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쪽으로 얼굴을 반을 한다며. 이게 이거 저거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후춧가루 같이 계속 내려와 있네. 됐어. 아니요 나 커피 좀 줘. 야 집에서 머리 자르니까 좋다. 안 돼요. 근데 머리카락이 청소하기 너무 힘들겠다. 일단 큰 거는 다 이게 올려놨으니까. 잔잔한 것만 밖으로 좀 나간 거 없지 머리? 저쪽이 많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잠시 후 세훈 스님의 설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5만원 벌게 해드릴게요. 뭐 남겨놓은 거 있어? 없잖아. 아니, 다 밀었잖아. 남긴 거 없는데 서강대 철학과 대훈 스님. 어우 머리 바로 감아야겠다.
대군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아가가 머리 자르는데도 안 울고 씩씩하네요. 레오게이가 도장소처럼 핥으면 상대께 오빠 미친 콧박이들이 오빠 보고 엄상용 이래 유유. 엄상용 요즘 자기 관리하던데? 이렇게 눈썹 문신하고 그러더만. 어, 좋았어. 눈썹 문신하세요. 두피 핥아보고 싶다. 코트형 뒤통수 한 대만 후려보고 싶다. 무진장 큰 스님. 어, 다르네. 나이 따고 안 따고 봐. 완전 스킨헤드 아니야? 야,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라. 레오 지금 막 상용보다 못생겼다. 저기 한다, 야. 눈썹도 밀면 5만 개 는구라. 아이고, 대훈 스님 법당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시군요. 그걸로 후배트도 좀 긁어주고 가라, 레오게이. 아니, 근데 두피에 문신했어? 왜 이렇게 까맣지? 끝? 다 됐어? 어, 빨리 됐네. 야, 너 머리 많이 길었다. 네, 엄청 길었어. 부럽다. 네? 부러워, 레오가. 씻고 이거 노래 하나 틀어놓고 씻고 있을게. 이번에도 커트비 안 내시나요? 네. 다 댕겨?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고생했다. 뭐, 내가 뭘 고생해? 너가 고생했지? 이거 옷도 벗고 그 다음에 머리 한번 야무지나? 샤워를 하고 오실래요 그냥? 샤워? 네, 목이 여기 엄청 묻어있거든요. 어, 일단 있어봐. 등목을 좀 하고 오세요. 등목을. 등목을 좀 하고 오세요. 얼굴 한번 보자. 대훈이 형이 어떤 형인데 안 준다고 생각해고 뒤로 다 챙겨준다고. 귀엽네. 네. 이쁘네. 씻고 바로 또 방송해야 되니까 좀 갈게요. 들어가고 네. 전 뭐야 그 회나 먹자? 뭐 내일이나? 내일 예약 꽉 찼어요. 그래 너 편한 평일날로 연락드릴게요. 어, 회나 한 사발이 하자. 아 좋습니다. 어. 자 음악 틀어놓고 라이브 뒷정리 좀 해줘. 네. 금방 올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 머리 세려야 되는데. 아? 아 오래 발바닥 보여주고 가주세요. 한번 만져보면 어때요? 꺼져. 나 안경 놔두고 왔나 봐. 안경이 가까웠나. 어. 드는 게 고맙다. 약속한 300. 머리가 길면 되는 거니까. 안
아니 기웃 왜 머리 중앙에 머리카락이 없노 기웃 반짝반짝 빛나네. 앞머리 오른쪽에 스크래치 뭐야 형? 응? 비글즈 생각나네. 몰라. 엄지 발가락이랑 똑같구만 헤드헬렛 기억해. 머리 한번 찰싹 소리나게 쳐봐주면 안 돼? 제발. 현타는 안 왔고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신생 우량아 같아요. 옹알이 하면서 자왕 먹어줘요. 랄프가 형 두피 만져보고 싶대. 코트F 대건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민머리 보니까 못 참겠다 두피뼘 시야되기 마련누. 자 아무튼 뭐 삭발도 했고 아 좋네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머리도 시원하고 여름엔 삭발이지. 너무 짧아서 문제다. 머리 감으면서 좀 얼굴에 물 많이 묻었고 수분크림 한 번만 쓱 바르고 그러고 방송합시다. 내가 볼 때 이게 3mm 같은데? 3mm로 해 3mm로 두피에 수분크림 바르고 찹찹해줘. 말개 안 듣는 금쪽이 같이 생겼노. 아니 뭐 이렇게 나보다들 다들 신났어? 삭발하는 나는 정작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 왜 이렇게 지들이 신나갖고 막 애들 같아. 모자란 새끼들. 3mm 맞아요 형님. 더 짧게 하려다가 봐드렸습니다. 3mm 맞아. 나얼 왁스 바르는 소리 내주세요. 원래 한 얼굴 보면 신났어.
좋습니다. 민머리 보니까 너무 섹시하구만 음식을 새끼. 유튜브에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 닮았네. 시로 그린인가 걔랑 똑같다. 삭발 고대하던 새끼들 약이 바짝 올랐노. 깔 게 없다고? 완벽 두상이라고? 그렇게 두상이 이뻐요? 가스라이팅 존나 하는 것 같아. 가만 보면 잘 어울려서 빡친단 말이지. 미안한데 머리 앞으로 길 거야. 야한 생각 존나 해가지고 머리 빨리 길 거야. 스파이크 씨 아니세요? 자, 넘어가고요. 야, 간지럽다. 다 씻고 왔는데도 오빠 소개해줘. 간지럽냐? 두피에 자극 주면 빨리 자란다고 해서 그러니까 착잡해. 줘. 까불지 마. 아, 그리고 그 쉴 동안 보니까는 대작 게임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게임 재밌는 게임들 좀 몇 개 봐놓은 게 좀 있어서 이따가 새벽에 그때 이제 좀 게임 방송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이도 나왔던데 그 고양이 게임. 청라 안마경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직은 조아씨 다리려는 근데 출근이야. 넷플릭스 바이오하자드 봄? 넷플릭스 바이오하자드? 아, 그거 보다가 저기 하차했어. 야, 왜 이렇게 덥니? 지금 18도로 두 개 틀어놓은 거. 아, 좀 세게 좀 틀면 안 될까? 아니면은 바람을 좀 나한테 좀 풍량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풍기를 사버려. 그거 안 되겠다. 그 저 샤오미 선풍기 그거 구할 수 있대. 비싸게 주면 구할 수도 있죠. 끼링이 고맙다.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 형 덜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 머리 꼬라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열이 많이 나네. 어우 이뻐. 어우 섹시해. 시골 새끼. 근데 나도 좀 킹 받는 게 잘 어울리니까 벌써부터 머리 적응되려 그러네. 존나 킹 받네. 왜 잘 어울리지 닭발이? 삭발 잘 어울리는 게 존나 킹받아. 내리기 비우에서 머리 할고 싶다. 내 새끼 너무 이뻐. 시골 새끼. 면봉 좀 가온나? 완전 부슬동자 대가리 마냥 동그랗냐.
야 이제 머리기 그만해라. 다들 이제 빨빨 적응하고 방송해야지. 19일 날 시흥 쪽에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셨나요? 적어봐. 19일이면은 어? 맞을 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바이크 타고 신호 받고 있으면 쳐다보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최근 방송 보니까 코트님 국토대장정 간다던데 리얼인가요? 뭔 소리 하게?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내 몸으로 국토대장정을 어떻게 해? 내가 봤을 때 내 몸으로 하루 걸을 수 있는 총 거리는 10km? 10km 걸으면 진짜 존나 빠질 듯. 국토대장정. 어 난 못해. 살타지 힘들지. 내 새끼 머리하고 면도하고 씻고 아주 섹시해 아주 시골 새끼. 10km 우습게 보내. 아니야 10km는 걸을 수 있지. 10km 걸을 수 있지. 아프리카에 뭐 그런 거 나오면 좋긴 하겠다. 몇만 개 미션 이렇게 다 걸어놓고. 트위치엔 그거 있잖아. 그 몇만 개 걸어놓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미션 같은 게 있으면 다들 10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그거 딱 채워놓으면 딱 그 미션 하는 거고, 만약 그 미션 성공 실패하면은 빼는 거고, 실패했을 때 뺄 수도 있더만. 그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성공했는데 빼는 그 시스템이 존나 궁금하긴 해. 나도 뭐 트위치를 직접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충 아는 것 뿐이라서. 그게 가능해요? 중재자가 있나? 중간에? 그 성공했는데 가지고 튈 수 있어요 그게? 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거를 스트리머가 권한이 있어야 돼. 방송하는 사람한테 그 권한을 줘야지. 시청자들한테 그 권한 주면은 걸어놨다가 빼버리고 먹튀해버리면은 그만인데, 뭐 스트리머나 BJ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을 때 그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먹튀했다고. 그치, 방송하는 사람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 그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의 성지학 장단 언어부편 언제 올라오냐 생각보다. 아프리카는 안 되잖아. 안 되죠 아프리카. 6년 전에 10만 원 받고 다이어트 실패한 스토어도 있던데. 그게 이제 크리에이터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설정을 하면은 유저한테 있는 권한을 뺏을 수가 있어요.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그런 저기가 되겠네. 거래가 되겠네. 네. 괜찮은 시스템인데 빨리 아프리카에서 그 기능 좀 차용했으면 좋겠다. 역캠도 편해지고, 뭐 보라 방송하는 사람도 편해지고, 게임 방송하는 사람도 편해지고 그럴 텐데. 아, 안 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 좋은 기능이지. 그리고 그 저 무선 선풍기 좀 사세요 빨리. 예. 응. 4세대로 살까요? 목욕탕 아저씨 달 주문해. 아니 5세대. 4세대가 소음이 또 적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5세대로 살게. 5세대로 지금 알아봐봐. Q10인가 거기서 사면은 금방 산대. 며칠 전에 샀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빨리 무선 선풍기 빨리 사야지. 저번에 주문했었는데 바꿔 먹었어요. 저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선 선풍기. Q10에도 지금 5세대 없네요. 5세대는 그럼 어떻게 사야 되는 거야? 알리에 있어요. 그리고 저 쉬는 동안 방송 장비랑 그 막 캠이랑 이런 것들 갖다 팔라고 지금
당근마켓 이런 데다 내놨어요. 사실 시청자들은 방송 장비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아갖고 랄프 명의로 해가지고 계정 만들어갖고 제 집에서 좀 안 쓰는 것들 싹 다 내놓으려고. 좀 뭔가 이제 미니멀하게 좀 살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짐을 좀 많이 줄여놓으려고요. 어저께 마우스 하나 팔았죠? 로지텍 G 프로 마우스 6만원에 빡풀 팔았어요. 애누리를 왜 해? 아, 우리한테 팔지. 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팔아봤자 여러분들 마우스밖에 안 사더라고. 보니까 마우스랑 키보드밖에 관심이 없더라고. 코트님 풀페이스 헬멧 두 개면 하나 팔 생각 없나요? 아 맞다, 나 그거 새로 산 헬멧 좀 하나 갖고 와봐봐. 한번 써보고 싶다. 삭발 상태에서. 말고 아프리카 탤런트 거기 상품으로 걸어요. 싫어요. 100만원 이상 뭘 더 걸어. 아 그것도 한번 봐봐야겠다. 아프리카 탤런트도 이제 해야 되니까. 형 샤오미 사지 말고 구네이도 서큘레이터 사. 나도 이거 사고 인생 미드과 사. 서큘레이터는 집에 두 대나 있어. 와우, 이번에 또 헬멧을 하나 샀거든. 내 뽀삐랑 어울리는 노란색으로다가 이쁘지? 완전 범블비 헬멧이야. 삭발을 하면은 궁금했던 게 이제 헬멧 쓸 때 졸라 편할 것 같긴 하거든. 싸. 오 괜찮다. 오 괜찮은데? 종자가 보이는데. 원래 헬멧은 쫙 찡겨줘야 돼. 그래야 사고 났을 때 헬멧이 안 날라가.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홍진 헬멧 좋지. 잘 샀네. 이쁘다. 이번에 그리고 한문철 TV 보니까 바이크 사고 겁나 크게 났던데. 인천에서 인하대학교 앞에서 맞나? 뭐 병원 앞에서 했나? 사람 날라 그거 보셨나요? 바이크 카페 있으려나? 아이고 최대갈통님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입 200개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이거 맞네. 와 진짜 좀 충격적이더라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사고 나면은 딱 아 이거 내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죽겠다 싶더라고. 7월 15일 10시 46분. 근데 올려주시기는 7월 16일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여기는 부천시 송내대로. 아 인하대가 아니라 부천시였구나. 부천. 부천시 송내대로 화목사거리 갑니다. 불박사는 목격 찬양이에요. 뭘 목격하게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앞에 신호 녹색 신호예요.
아이고. 어, 이렇게 된 거거든.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 와. 네. 이게 한문철 아저씨가 얘기하기를 자기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고래. 어. 왜냐면은 자기 신호에 간 건 간 건데 일단은 오토바이는 고속이고 과속이고 저 궁금하지 않아? 나도 이런 사고는 나도 처음 봐가지고 구급차 같은 경우는 사이렌 켜놓고 응급 상황이니까 긴급 상황이니까 법이 개정돼갖고 예전에는 개정돼서 긴급 상황에 출동하고 뭐 돌아 이제 가다가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뭐 사고가 나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보상을 안 해주는 걸로 어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대. 어 응급차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지. 여기 4차선에서 바이크는 일단 길이 뚫렸다고 생각을 하고 세게 달렸는데 속도 어 살촉이 어서 와. 오랜만이야 형. 살촉이 어서 와. 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한 칸 한 칸에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거 그 몇 초 걸리겠어요. 손부 옆에서 과실비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손부 옆에 과실비래요. 구급차가 신호 위반했고요. 신호에 따라 가는 차와의 사고. 이랬을 때 구급차 40, 신호에 따라 가는 차 60. 보실까요? 손부 옆에 과실비 포털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구급차 신호 위반하고요.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차의 사고. 이게 60대 40이에요. 구급차 40, 그리고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 60. 근데 이거는요, 어떤 상황인가요? 보여요, 서로 보여. 서로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 구급차가 뻔히 보이는데, 엥, 엥 하면서 갱도 올리면서 오는데, 거길 아무리 신호, 내 신호를 하더라도, 보이는데 가면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아, 보이는데도 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은 차의 잘못으로 크게 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신 이 영상에서는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원래 저 그 도표에 그려져 있잖아. 신호 위반한 쪽 구급차 40, 신호에 따라 지나간 오토바이 6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도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토바이 속도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블박차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요. 예, 느리고 4차로 비어 있죠. 4차로 그리고 지구차로죠.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그냥 오토바이 속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예 그리고 뒤쪽은 또 원근 감이해서 더 멀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바이크는 안 보이지. 아 모쪼록 저는 이번 사고 50대 저 앰뷸런스 소리가 과연 뒤에까지 얼마나 크게 들렸느냐. 아 그런데 또 헬멧을 이렇게 쓰면 또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네요. 어허 헬멧을 이렇게 완모를 딱 쓰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50대 50, 50에서 좀 고민스러운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아, 저 생명의 지장이 없고 그리고 크게 다치지 않아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측에서요 또는 경찰 측에서 이 영상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헬멧을 쓰면은 솔직히 안 들리거든. 거기다가 또 그 우리는 세나 같은 거 블루투스 그런 걸 쓰잖아.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간단 말이지. 제일 위험한 상황이 사거리인 것 같아. 사거리.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뭐 대비할 수도 없고 그런 거다 보니까 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저런 것들 보면 이제 도움이 돼요. 사실은 진짜로.
그러니까 구급차가 좀 느린 것도 좀 있겠지만 어쨌건 저 신호위반이긴 하니까 자기 신호에서 과속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하고 예. 저도 쏠 때는 쏘는데 내가 쏠 때는 이제 진짜 열렸을 때 쏴 나는 그리고 하위 차선으로는 절대 추월 안 하고 만약에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추월하거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추월했다 다시 2차선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지 하위 차선으로는 절대 추월 안 해. 하위 차선 추월하다가 뭐 공사하고 있는 아니면 혹은 저 불법 주정차 이런 거에 걸리면 그냥 뒤지는 거거든. 갖다 쳐박으면은 상당히 무섭더라고 저거 보니까. 자동차 비슷한 사례가 있네요. 구급차 이겼네요. 구급차가 이기지. 네. 신호위반 구급차, 가속하는 승용차. 그지. 캐남 스파이더 타자 그냥 코트야. 이거는 뭔 재미로 탈지 모르겠어. 뭐 드리프트 하는 재미도 있고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3륜이잖아. 3륜 뒷바퀴가 하나고 앞바퀴가 두 개인데 이거 코너에서 이제 막 좀 그 드리프트 하는 재미로 타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글쎄 어그로 지리지 바이커들 많이 모이는데 캐남 스파이드 나타나면 그냥 사람들 그냥 싹 다 쳐다보지. 시선은 한눈에 받을 수 있지. 가격도 비싸. 4천만원 넘어. 나가는 것도 한 200까지 나가고. 근데 이 돈 주고 살 바에는 두 발이 탄다. 얘는 웃긴 게 차로도 구분 안 차로 구분이 안 돼. 얘도 2륜으로 구분된다. 법적으로 두 발이 타지. 팔꿈치 왜? 뻘건 거야. 여기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근데 방송을 지금 4일 쉬어가지고 오늘 이슈를 또 토요일 날 안 하기도 했어서 홀리 쉣. 비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비빔이 어서오고 겁나 다룰 게 많아. 나도 또 이제 오슈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뭔가 내가 재밌게 봤던 그런 쇼츠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이제 나한테 카톡 보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오슈만 하고 방종인가요? 아니 왜? 굳이? 굳이 왜? 오늘 방송 할 건 해야지.